네, 아이라켓 하나. 박지영님 당첨되셨습니다. 오, 자리에 계시네요. 아, 수벌련놈의 박지영님이 아이라켓을 타셨습니다. 진정한 우승자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본점 뽑았다. 아, 이런 표현이죠. 경비 나왔네요. 서서 봐, 이리 와. 걸리면 내가 다른 사 준다 내가. 나는 쌀 가져갑니다. 여주 쌀. 자, 여주 스코시 사장님께서 여주 쌀 두 가마니. 여주 스코시 사장? 그렇다고 하는데요. 진짜? 네. 여주 스코시가 있어요? 예, 있어요. 여주에 스코시 있어요. 누구? 조경은. 조경 갔다는 비보가. 샤워. 아니, 샤워를 하고 있다는 비보가 들리네요. 샤워를 하고 있다. 샤워하고 있다. 샤워. 대신 받는 거예요? 아, 네, 대신 받고 있습니다. 야, 지금 나. 못 들면 못 가져가기. 아, 들었네. 김천 자두랑 바꿔야죠, 저런 거. 나와서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까요? 어머나. 어머나 궁금하지 않다. 내가 말했죠. 은팔찌 찬다고. 그, 저는 말했죠. 목양인이라 해서 은이 안 맞아요. 금이 더 잘 맞아요. 야, 우리 경품이 왜 이렇게 악하죠? 없는 것 같은데. 자, 시상식 먼저 하겠답니다. 자, 시상식. 여기 이걸 이 두 개로 여름 머리 먼저 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에. 2등, 3등은 트로피가 있는데 저 트로피 가져가나요? 아, 2등, 3등, 아, 저거는 2등, 3등 트로피가 아니고요. 저거는 복식 트로피 같은데. 아, 복식 트로피인가요? 네. 아, 복식도 트로피시나요? 네, 복식 트로피 같습니다. 2등, 3등은 안 주고 복식만 주죠? 사실 받아도 필요 없잖아요. 다 버릴 거잖아요. 안 버린 사람도 많아요. 나. 근데 저 사장님은 왜 맨날 얼굴이 빨개 있죠? 술 드셨나 보네요. 지금 많이 볼 때마다 빨개 있는데요. 다른 대회 때 원래 얼굴이 빨간 거야? 아니, 그렇지 않은데. 원래 홍익 인간이었나요? 그런가요? 아, 남 사장님. 오늘 술 벌써 과하게 드신 거예요? 기분이 좋으신가 봅니다. 상기 됐네요. 아, 미즈노 14만 5천 원짜리 신발과. 저도 미즈노 신발 하나 있는데 아직 안 써봤거든요. 백팩을 든다고요? 2위는, 아, 물론 트로피도 드리고요. 2위는 다이너지 아치파워 120호 라켓과 미즈노 팡 SS도 신발을 드리고요. 아, 다이너지. 지금 개인전 말하는 건가요? 개인전 말하는 거예요. 백팩을 드립니다. 솔직하죠? 네, 자, 그러면 이 라켓이 아치파워. 혹시 타보셨나요? 네, 혹시 타보셨나요? 하겠습니다. 프리스타일 혹시 우리 그거 써봤나요? 그거 쓰는 사람 이명 선생님 혹시 먼저 나만 세요. 일리 오면 괜찮죠. 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모 이사모는 사람들이 좀 홍보 상위 1위가 김미선씨, 2위 장영철 총리씨, 홍보 시상품 2위 최경찬 박성호씨. 아니야, 홍보는 홍보는 이미 정해. 가방 신발 라켓. 2위 3위는 여기 2위 하고 2위 이거 뽑기로 이거를 했는데 시원한 게 팀이 되게 잘 어울린 사람끼리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음식 3위는 트로피는 안 돼요. 지금 아작날 것 같아서 누나는 안 하고 안 됐어. 참았어. 나는 하고 좀 괜찮은데. 좀 나잖아. 자, 음식 3위는 진승 역시 오늘 와서 아닙니다. 아, 좋은 경기 많이 보여주셔서 선수분들, 아,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눈이 호강을 많이 했어요. 운동만 하지 말고 빨리 올라와서. 그렇죠. 아, 좀 더 상품도 타가시고. 그렇죠. 러시아 백과.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스터즈로 바로 뜨겠습니다. 네, 차근차근 하나씩 밟고 올라가겠습니다. 네, 3위 하신 노원갑 선수와. 네, 노원갑 선수 김미솔 선수. 김미솔? 네, 김미솔. 김미솔 선수. 김미솔 선수 서울인가요? 네, 서울입니다.
네, 노홍갑 선수 이제 애가, 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스쿼시 인생 끝났죠. 인생. 퍼플 스쿼시 인생 끝. 6개월만 끝났겠죠. 얘가 6개월만 크고 안 크나요? 그래도 6개월 지나면 또 남자들은 다 슬슬 기어 나오더라고요. 슬슬 기어 나오는 거예요. 자 2위는 2위는 잘생긴 JHC의 장현수 선수와 잘생겼다 여자분은 송유민 선수입니다. 이번에 여자분들을 많이 데리고 와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발 신발이 되겠습니다. 시상품은 신발입니다. 송유민씨는 이재민 선수의 와이프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쁨을 많이 받나 봐. 네, 복식 1위. 아, 나 쟤네들 복식 입상 받는 거 너무 보기 싫은데, 그죠? 아니 뽑기로 해도 어떻게 저렇게 잘 뽑을 수가 있을까? 복식을 개인적으로 아니 뽑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잘 뽑았냐고요? 양우아치, 양우아치. 아니 그 남자들도 탈락된 자 많지 않나요? 탈락된 자 많죠. 저도 탈락됐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뽑았냐고요? 전창이가 난 놈은 난 놈이네. 복식에 복이 있나 보죠. 복식의 보기. 아, 어떻게 서지든 낙해서 타가네요. 나가네요. 짜증 나네요. 짜증 나네요. 아 나도 대회에서 라켓 받고 싶다. 이제 안 받아본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게 보니까 1등 저게 개인전 트로피인가 봐요. 저거는 놔두고 요거 가져가라. 가져가는 거 저거는 그렇죠? 네, 네. 세 개는. 아 세 개가 있나요? 지금 두 개로 받는 거예요. 세 개네. 우승하고 야유를 받는 이 최병찬. 자 이제 개인전 지상이 있겠습니다. 여자 3위 박말숙, 신나진 공동 3위입니다. 왜냐면 원래는 3, 4위전 하기로 돼 있는데 굳이 3, 4위전 해야 되냐 하면서 상품이 너무 힘들다. 네, 상품이 두 개니까 반땅 하는 거. 서로 현명한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 서로 4등을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게 있죠. 4등이 그냥 짜증나거든요. 누나는 4등 해본 적 있나요? 저는 있어요. 3등만 있어. 아, 죄송합니다. 저 그 엑스라 짜증납니다. 엑스라지로 짜증납니다. 엑스라지로 짜증납니다. 자, 여자 창이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창이 여자 창이가 원래 3차전 하기로 했는데 공동 3위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자 창이 박말수 신나진 씨 시상품으로는 트로피와 다이너지 아치퍼 125 또 에어 엔드라 스펙 100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켓과 백팩이 누가 라켓 가져와요? 가져가는데 라켓을 쪼개고 백팩을 쪼개나요? 그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씩 가져가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막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사람이 라켓인가요? 말씀무님이 라켓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어떤 분이 라켓을 가져가셨죠? 현재 심성을 보면 아 네. 보겠습니다. 라켓을 남정됐습니다. 라켓 백팩 짜고 왜냐면은 말씀무님은 저 라켓을 받으면 저걸 또 팔아가지고 최강자전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맞잖아요. 용인대 준비하고. 네. 저도 누가 저거 타가지고 제가 써본 적이 없다고. 트로피 가위바위보 15점 3세트. 그래서 마스터즈라 갖고 싶은 건 어떻게 하실까요? 너무 작다 마스터즈 네. 지금. 네. 트로피 15점 3세트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겼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트로피는 신나진. 남자부 3위 박문수 김광문씨 남자부 3위 박문수 김광문입니다. 미나 오빠죠? 우리 미나 오빠. 남자친구 박문수 백팩을 아 우리 장유윤 선수인가요? 아 근데 김광문 선수는 웬만하면 3차전 한다고 할 것 같은데 네 서로 안 한다고 문수영, 문수영도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우리 코리아 스포츠 TV만 야박하는 사람이 됩니다. 삼차이도 굳이 왜 하냐 같이 들었다고 그 내년에 좀 생각해보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에도 저희 사실 좋은 그림을 위해서 네, 네. 2위는
이미아 선수입니다. 팀 테크니파이버의 이미아 선수가 누나 사랑해요. 사랑 고백을 여기서 네 괜찮습니다. 남편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요. 상수영이죠. 자 아트와 신발입니다. 상수영이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보 경품도 받아와. 맞아. 자, 신발과 라켓이 증정되었습니다. 아깝게 8대8 상황에서 아, 김성태 선수의 럭키샷이 나와서 그때 어디지? 그 성형대에 대해서 8대8에서 아, 8대8에서 14대14였는데 그때 정기웅 선수가 서브 놓고 그 2구를 바로 드롭으로 나서 끝내버렸어요. 네, 김사 그때부터 14, 14 김성태. 하지만 오늘은 1등. 챔피언. 근데 김성태 선수 자, 대망의 2가 남았죠. 특별히 대망의 2가 끝나고 나면 저희 뭐 T도 지금 남찬 사장님이로 테크니파이버 T 20벌 의류 20벌 준비해 주시고 굉장히 경쁘게